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평은 자유일보의 사설입니다. 제목이요. 뜯기고 뺨맞고 대남 전략 말려든 이재명 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민낯이 드러날 줄 알았다. 2000년 이후 대북 불복 송금 스토리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엽 회장 등이 북한에 돈 주고 뺨맞고 대남 전략에 말려든 스토리가 딱 그렇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등장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는 4명이다. 북한 정찰총국장 출신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리호남 국가보위성 공작원,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 및 그의 부하 송명철 부실장이다. 2018년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김영철을 접촉한 뒤 2019년 쌍방울그룹이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주기로 했다. 명목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이다. 실제는 이재명의 대권을 위한 사업이다. 당시 쌍방울은 북한 광물 채굴권을 탐냈고 북한 김영철 측은 달러를 받고 이화영 안부수 등은 이재명을 대권가도 반열에 올려놓는 게 목적이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크게 한탕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문제는 이런 그림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자들이 호락호락 안 넘어갈 뿐더러 싸그리 돈 뜯어내고 대남 전략 일환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19년 송명철 부시장은 이 부지사에게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며 대놓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당초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대납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송 부실장은 이 부지사에게 돈도 없는 경기도는 빠져라고 압박한 것이다. 송 부실장은 이 부지사를 압박하고 이 부지사가 또 김 전 회장을 압박해 곧바로 일주일 뒤 200만 달러가 송 부실장에게 전달됐다. 이런 농간으로 이후 총 800만 달러 플러스 50만 달러가 북측에 전달됐다. 50만 달러는 10중 8구 김영철 등 4인이 김정은에게 바치는 별도의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래된 북한의 뇌물 구조가 그렇다.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은 이재명, 이화영, 안부수, 김성태 팀과 김영철, 리종혁, 리호남, 송명철 팀이 벌린 한판의 사기극이다. 결국 김영철 팀의 한판승으로 끝나는 것 같다. 검찰은 철저히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아이고 참 진짜 이갈린다. 아니 한두 번 당했습니까 북한에? 아니 저들 돈으로 저들이 사기당하는 거야 뭐 그렇다 쳐. 아니 이재명과 이화영 안부수 이런 작자들은 경기도 돈을 갖다 주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안 되니까 김성태로 대납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조폭을 공갈치는 조폭 위에 상조폭이지. 야 조폭 김성태를 압박해서 김성태의 돈을 뜯어내서 뜯어낸 이재명 팀은 조폭 위에 조폭이고 그 이재명 팀에게 또 돈을 뜯어낸 북한 이 팀은 국제적인 조폭인데 세계적인 조폭.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적인 조폭이 돈을 뜯으려고 사기를 쳐서 이재명 팀이 사기를 당했고 이재명 팀은 지들 돈을 경기도에서 예산이 안 나오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태클을 거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협박을 해가지고 김성태 돈을 뜯어서 대납을 한 건데 이게 대북 송금이요 옛날서부터 이루어졌었잖아요. 그 대가가 잘하면 남북 정상회담 얼굴 마주하고 사진 찍는 거야. 돈 왕창 갖다 주고 DJ하고 김정일이 만났고 돈 왕창 갖다 주고 노무현하고 김정일이 만났고 돈 왕창 갖다 주고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만났고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만날 때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돈만 갖다 줬을까? USB에는 뭐가 담겼을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한번 만나서 사진 찍으려고 대한민국의 국고를 탕진하고 이 쌍방울 조폭 기업의 돈을 탕진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사기를 당했는데 경기도는 이재명 팀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재명 팀은 결국은 북한의 김영철 팀에 사기를 당했는데 김영철 팀의 한판송으로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사설로 그러니까 마무리했는데요. 돈 먹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김영철 팀의 한판송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김정은의 한판송으로 끝납니다. 왜냐면요 얘들 다 죽어요. 김영철 팀 왜냐면 돈을 먹었는데 배달서가 없었을까요? 그럼 이게 지금 800만 달러에다가 50만 달러 나와서 850만 달러예요. 그런데 이제 조사 들어가겠죠. 오 용철이 850만 달러 오카 됐어. 넌 얼마 먹은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누가?
김정은이가 850만 달러만 니네들 50만 달러 먹고 800만 달러는 그저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 근데 나한테 50만 달러 달랑 주고 800만 달러를 먹어? 이 총간나 새끼들 죽는 거지 다. 죽지 않으면 최소한 몇 년 아우지 탄광 이런 데 가서 혁명화 사업 이제 작살나게 받는 거죠. 결국은 김정은의 승리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숙청당하지 않으면 이제 혼나니까. 그러면 이 돈 또 다 뜯길 거예요. 먹었던 돈도. 850만 달러. 북한에서 조사해서 다 뜯어갑니다. 또. 결국은 얘네들은 심부름하고 어떻게 좀 삥 좀 뜯으려다가 이제 당한 거고. 이거에 또 김영철인 또 당한 거죠. 김영철이는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대북 사업에서 자기가 무슨 제2의 현대가 되려고 북한의 회토류 뭐 이런 거 좀 하고 북한과의 대북 협력사. 이 호남 사람들은요, 호남 사람 전부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부. 호남 사람인데 이 주사파 경향이 있고 완전히 왼쪽 깜빡이 키고 다니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죠? 옛날서부터 그래. 지리산, 빨치산서부터 연결이 돼서 그런지, 그전부터 연결이 돼서 그런지, 북한에 대해서 아름다운 환상이 있어. 괜히 이승만은 싫고, 북한 갔다 온 김구는 좋고, 김구는 영웅이고, 괜히 민주당 북한하고 협력하자는 민주당은 좋고, 북한이 적이라는 국힘당은 싫고, 햇볕정책을 한 DJ는 괜히 호남 사람인데 햇빛정책이라니까, 햇빛정책이 굉장히 위대한 정책 같고, 북한이 도와주는 게 위대한 정책 같고, 왜냐면 선상님이 말했으니까, 선상님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철도 북한 이 호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괜히 북한하고 사업하면 자기가 뭐 명분도 있어질 것 같고 큰 돈 벌 것 같고 사기당하는 걸 몰라요. 원래요 검사가 사기당하고 기자가 사기 많이 당합니다. 똑똑하잖아요. 검사는 사기꾼을 잡는 사람이잖아요. 검사가 사기 많이 당한대요. 기자들은 사기꾼들 취재하고 검사를 취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기자들이 또 사기 많이 당해요. 제 주변에 기자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런 조폭이 또 사기를 많이 당해요. 감히 조폭 돈을 누가 뜯어먹냐고요? 아유 당했잖아요. 김성태가. 어마어마하게 당했잖아요. 누구한테? 정치 사기꾼한테. 이재명 팀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검사, 기자, 정치꾼이 오히려 사기당해요. 그리고 제일 큰 사기꾼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야. 김정은이. 전 세계가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DJ도 사기당했잖아요. 북한은 핵을 가질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그렇게 사기당했잖아요. 그리고 돈 갖다 퍼주고. 노무현이도 사기당해 북한에. 문재인이 사기 왕창 당해. 저들 돈만 사기당하면 it's okay. 근데 왜 대한민국이 니네들 때문에 사기당해야 되냐? 대한민국 국고가 사기당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위신이 사기당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왜 사기당해서 위협을 받아야 되냐? 핵무기까지 완성돼가지고 사기는 니네 돈만 당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영철 팀의 한판 승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자유일보 사설에는 썼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붙으면 김영철도 결국은 김정은한테 이제 혼난다. 결국은 김정은의 한판 승으로 끝나는데요. 이재명이 이래놓고서는 어저께 토요일날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장외투쟁. 이제 감옥 갈 게 이제 뻔하니까 어떻게 감옥 안 가려고 국민들의 이제 함성으로 민중 봉기로 어떻게 감옥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뭐 몇천 명밖에 안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총동원의 성과가 자 자유일보의 만평하면 차명진 아니에요? 아 오늘 또 만평 잘 그렸네요. 이재명이 자기 살라고 나라를 그렇게 사기쳐놓고 지는 어떻게 해서 감옥 안 가고 살라고 이제 박홍근이 시켜가지고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구속이라는 그 물탱크 안에 거대한 물탱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면서 어떻게 좀 해봐. 그리고 구명보트를 입고 있는데 물을 물탱크에 꽉 차야 보트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가 이제 건져지는데 못 건져져. 왜냐하면 이태원 호수 넣고 촛불 호수 넣고 민주당 호수 넣고 총동원령 내놨는데 물이 찔끔 방울방울만 나와요. 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안 나와. 밑에는 5천 명밖에 안 모였다는 5천 명 있고. 그랬더니 박홍근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라면 오겠냐? 이재명 너라면 오겠어? 네가 민주당 지지자라면 야 너를 구하려고 그 야 총동원령에 오겠냐? 그나마 몇천 명 온 것도 많이 온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박홍근이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물탱크에서 호수를 막
부으면서도 이태원 호수 부어봐야 한대, 촛불 호수 부어봐야 한 도방울 나오다 말어, 민주당 호수 찔끔찔끔 나와, 총동원령 해봐야 토요일날 개망신당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의 자유우파 그 애국 집회는요, 토요일마다 해, 매주. 지금은 미국가 있어서 뭐 이번 주는 그렇게 소규모로 했는데요. 매주 하는데도 엄청난 인구가 와. 3월 1일 날 두고 봐라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왜 그런 줄 알아? 명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명분? 나라를 구하는 명분.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명분. 법치주의 지키는 명분이야. 그런 명분이 있어서 매주 자발적으로 모여. 니네는 총동원령 내렸잖아. 총동원령 내렸는데도 개우에게 몇천 명. 아, 구속의 물탱크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기쯤 쳐서 대권 먹고 어떻게 뭐 대한민국 먹으려고 그래서 대장동으로 재미 보고 백현동으로 재미 보니까 야 이거 뭐 성남시장 때도 수조를 내가 주물럭거리는데 내가 이렇게 절제해가지고 이야 내가 대통령 되면 그죠? 이야 꿈 좀 잘 꾸었어? 망상 좀 해봤어? 뿌듯하고 그 구속에 물탱크에서 허우적도 해봐라. 못 나와. 정상대로 하면 살아생전에 못 나와. 뭐 니네들 정권이 되면은 또 뭐 사면해줄지 모르지만 그때 국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에이, 안 돼. 물탱크에서 계속, 구속의 물탱크에서 계속 계세요. 박홍근이 이제는 좀 달라져라. 그 호수 되느라고 헛고생 좀 하지 마. 민주당 살 길 찾아. 감옥 보낼 사람 빨리 감옥 보내야 니네가 사는 거야. 박홍근이, 아유, 너 똑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미련하냐. 야비앵국 어떻게 너 말도. 아주 이재명이 비스름해져. 너 옆에서 옹호하는 발언이. 아유, 나 진짜, 치갑다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유.